자, 이번 시간에 이제 오늘 진도죠. 553페이지 계약의 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만 잡으시는 건데, 계약 해지라는 것은 뭐냐면 임대차나 위임과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미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해요. 일단 해지는 두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나 위임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해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래 향할 그 효과를 소멸시킨다는 거죠. 소급표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지를 하게 되면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쌍방 간의 관계를 청산해 줘야 될 청산해줄 의무는 발생하고요. 또 해지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있는데, 언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느냐, 이걸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임대차와 위임이라는 계속적 계약에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해지란 뭐냐? 임대차와 위임과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555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요. 매매 계약의 법정 해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가는데 답이 5번이죠. 자,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의 경우에는 제3자 보호 규정만 민법 규정에 적용되고 그 외의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5번. 만약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민법상 매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이번 문제도 옳지 않은 건데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자, 제3자는 보호가 되죠?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되죠? 그렇지만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채무 불이익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합의 해제 경우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돼요. 따라서 4번. 합의 해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이 X가 되는 거죠. 자, 556페이지 이제 계약각 측에서 매매죠. 자, 매매라는 것은 뭐냐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서 대금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매매 계약권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첫째,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두 번째,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건물이나 토지 같은 소유권 물론 매매의 객체가 되겠지만 소유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이다, 뭐 지상권이다, 채권이다, 전세권이다 이러한 모든 재산권이 매매의 객체가 됨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가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을 지급하기로 하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인 거죠. 따라서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대가로서 반드시 무엇을 지급하기로 해야 돼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되고 또 다른 재산권을 지급하기라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인 거예요. 자, 557페이지 50 매매 성립입니다. 낙선 계약이죠? 따라서 1번 당사자 간의 합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게 되는데 특칙에서 매매에 뭐가 나오죠? 예약이 나오네요. 일단 예약이라는 것은 미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예약이라고 하는데요. 예약도 일종의 계약인 건데, 예약의 종류가 편무예약, 쌍무예약, 일방예약, 쌍방예약이 있죠.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약을 함으로써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는데, 그 의무가 한쪽 당사자에게 있으면 편무예약. 그 승낙해줘야 될 의무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쌍무 예약이라고 하게 되고요. 예약을 함으로써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예약 완결권인 형성권이 만약에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다면 일방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다면 쌍방예약이 되거든요. 자, 우리는 예약을 참 많이 합니다. 예약을 많이 하지만 예약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예약인지는 정하지 않죠. 그래서 요네 가지 중에 원칙이 필요한데, 우리 민법은 일방예약을 원칙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결말 없이 예약을 하게 되면 일방예약으로 추정이 되고요. 따라서 예약을 함으로써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생기게 되는데, 그 예약 완결권은 원칙적으로 한쪽 당사자에게만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예약 완결권이 나옵니다. 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고요. 법적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자는 일방적으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만약 이것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무엇도 할수 있냐면 가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존속기간입니다. 만약 약정기간이 있다면 약정기간만 존속해요. 그러면 약정기간이 없다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립니까? 10년에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고요. 행사 방법은 예약권리자가 예약의무자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게 된다. 뭐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금입니다. 일단 우리가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죠. 이에 반해서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지불이 돼야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라는 거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계약금이 순수가 되면 계약금의 성질, 기능, 역할이 있어요. 첫째,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을 갖게 됩니다. 증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 증거금이라는 의미고요.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이에요. 따라서 계약금이 순수가 되면 반드시 무슨 성질은 가져요? 증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해약금적 성질을 띨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이 되고요. 개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란 뜻인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해약금이 수수가 되면 준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겠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겠죠. 100,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데, 이행 착수식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로 봅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일부든 전부든 지급이 되면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요.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해제와 같아요. 다만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이행 착수 전, 이행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법논리적으로는 이행한 것이 없거든요. 따라서 원상 회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위약금적 성질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위약금적 성질을 띠기 위해서 우리 판례가 특이하게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위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손해배상의 예정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근데 계약금을 뺏김으로써 손해배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다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일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로서 뺏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약벌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겼다 하더라도 아직 손해배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면 추가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긴 한데 그것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원칙이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위약벌이 되고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뺏기되 추가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할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은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이라는 거죠. 역할입니다.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을 띈다.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띈다. 위약금적 성질을 띠려면 특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그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게 되는 계약금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이라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61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자, 풀어보죠.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해요. 1번, 계약금 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 계약으로서 주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자, 독립된 요물 계약은 맞아요. 그렇지만,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되겠죠. 따라서, 주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예요. 2번,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금액을, 그액을 감액할 수 있다. X입니다. 일단,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은 별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위약벌이 과도하다면,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맞겠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계약금 계약의 채무불이행이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금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테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우리 기억나시나요?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없고 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해약금을 유로 준 사람은 포기,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매매 계약의 비용입니다. 쌍방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전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죠. 매매 효력에서 1번, 매도인의 의무에서 재산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고 넘겨보시면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인 거죠. 자,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요 시점에서
인도랬어요. 자,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테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수인이 인도 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 후 발생한 그 과실에 대해서 매수인이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지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3번,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므로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되는 거죠? 공시 이행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562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고요. 양이 많으니까 제가 이걸 뭐로요? 570페이지 표로 제가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내용을 읽지 마십시오. 읽으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570페이지 나와 있는 표를 좀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를 외우시는데,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표도 양이 많기 때문에 표에 대해서 암기하기 전에 먼저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거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데,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 확실하게 암기하신 후에 이 표를 가지고 점검하시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씩 읽게 되면 굉장히 내용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첫째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책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최소한 무엇은 부담해야 돼요? 담보책임은 부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자, 매수인이 선이에요. 몰랐어요. 그러면 담보책을 당연히 뭐할수 있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수험적으로는 선의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X인 거예요. 근데 매수인이 악이라면 뻔히 알면서 샀으니까 담보 책임 묻지 못해야 될 텐데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악의 매수입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지만 할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경매가 됐다는 얘기죠.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됐다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거의 탁탁 튀어나올 정도로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건의 하자죠. 세 번째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척 기간인데, 자 일단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이렇게 할까요? 매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 1년인데 매수인이 만약에 선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날로부터 1년이 되고요. 매순이 악이라면 매매 한 달로부터 뭐가 되겠습니까? 1년이 되겠죠. 따라서 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아시답니다. 다시 한번요. 매수인 권리하자는 1년인데 선이면 안날로부터, 악이면 매매 한날로부터. 마지막으로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다음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매순이 선이죠. 따라서 언제부터요? 앞날로부터 6개월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90% 끝난 거죠. 자, 요거 반드시 딸딸딸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추가로 좀 기억할 것은 첫째, 하나, 둘, 셋, 네 번째네요.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죠. 자,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매도인이 무자력이면 돈이 없으면 2차적으로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가 됐을 때 매도인이 채무자겠죠? 이 사람이 스스로 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부담하고요. 또이 매도인은 돈이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보호 규정으로서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2차적으로는 채권자가 무자력으로면 채권자가 담보 책임 부담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권의 양도죠. 채권도 재산권이니까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매매가 되겠죠. 근데 이 채권의 양도라면서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내가 갚기로 한 경우죠. 일단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죄송합니다.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냐면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가 돈안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면 양도할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암기함으로써 담보 책임 끝내게 되는데요. 꼭 외우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이 부분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71페이지 오시면 매수인의 의무가 나오죠. 1번 대금 지급 시기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고요. 2번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인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인도 장소가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가 되고요. 그다음 대금의 이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볼게요. 자,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자,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그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이때 매수인은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 문제는
과실 수취와 같이 함께 기억해 두셔야 헷갈리지 않죠. 4번 대금 지급 거절권이죠. 자, 매매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는데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요.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공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572페이지죠.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담보 책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자, 아기의 매수인도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죠? 5번.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할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전부 타인의 권리죠. 아기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까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환매가 나오죠. 기본적인 기능은 되사온다는 얘기인데 환매는 언제 하게 되냐면 매도 담보를 설정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매는 매도 담보를 설정하면서 돈을 갚고 되돌려받는 방법을 하는 것이 우리가 환매이기 때문에 환매는 매도 담보, 담보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573페이지 보시면 내용해 가지고 환매 목적물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2번 환매 특약이 나오는데 동시에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을 동시에 해야 되고요. 따로 할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그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가 있으니까 환매 대금은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환매 기간도 중요해요. 자, 부동산은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는데 이 기간은 연장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매 관련해서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자, 환매는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동시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인데 연장하는 것 자체도 금지되어 있고요. 또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환매하고자 할 때는 등기해야 비로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575페이지 임대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